뭐지 네 손을 잡고 싶은 순간이야 아. 뜨거워진 내 맘을 전하고 싶은 거야 아. 오늘 너에게도 좀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고 싶어서 플라이 비앤에포 안녕하세요. 비앤에포 투마이스타의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나 여러분. 네, 월요일 오후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오늘도 뭐 힘드셨던 분도 있고 재밌었다는 분도 있고 그냥 있었다는 바나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도 모두들 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무리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TMS 투마이스타 라디오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MI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저는 대학생 반하 은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종강을 했어요. 축하. 그래서 친구들이랑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걸 엄청 먹으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딱 어제까지 대학생 할인에 수요일에는 통신사 할인이 40% 되는 거 있죠? 물론 제 돈 주고 먹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더 내는 만큼 많이 먹고 오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꼼꼼히 찾아보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겠어요.
신청곡은 타이밍 신청합니다. 히히 라임 대박이죠 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첫 곡에 타이밍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곡 너무 아쉽지만 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곡 타이밍 나갔기 때문에. 아 이거 뭔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딱 빕스 만약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아니면 무슨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뭔가를 찾아보니 어제까지 뭐 수험생 할인 뭐 크리스마스 할인 뭐 블랙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막 껴있으면은 특히 막 어제까지였으면은 진짜 마음 엄청 아파하고 진짜 아쉽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가서 맛있게 먹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21살 바나 정은이에요. 저는 이번 주는 기말고사 시험주입니다. 저는 첫 시험으로 교양 과목인 통계학 시험을 치고 있어요. 있었어요. 총 10문제 중 7번째 문제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방에 넣어두었던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계속 소리가 나게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팀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대학교와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통화 거절을 한 후 주위를 보니 시험을 치던 학생들은 모두 저를 보고 있고 교수님은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0점 처리에 F를 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공 교수님도 아니고 빡빡하신 교수님이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저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그럼 지금까지 적은 부분만 인정해 줄 테니 답안지 내고 가라고 하셨어요. 불행 중 다행이지만 A플러스는 물 건너갔어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놓지 않은 제 잘못이지만 통계학을 제일 열심히 공부했고 어제는 새벽 4시까지 공부했는데 너무 속상해요. 교수님께 재시험 요청이라도 해볼까요?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해야 하는데 억울해서 공부가 손에 안 잡혀서 사연 남기고 가요.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기분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저는 또 공부하러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한테 재시험 요청하면은 봐주시겠죠? 일단 뭐 모르지만 교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고 다음부터는 휴대폰을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다. 제일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허무하게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 곡 이게 무슨 일이라 들어야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음 시험부터는 뭐든 하나하나 체크 잘 하셔서 실수 없도록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해요 우리 정은이. 화이팅. 화이트 트리. 안녕하세요. 일본 바나 토코예요. 며칠 전에 바나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간 김에 도쿄역 근처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고 하니까 보러 갔어요. 일본에서 실내에 있는 트리 중에 제일 큰 진짜 전나무 크리스마스래요. 눈이 쌓인 것 같은 하얀 트리라서 우리는 딱 본 순간 와 시로이 키세키 생각난다 말했어요. 저는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도 예쁘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도 참 좋았어요. 비욘에포 멤버분들은 최근 크리스마스 트리를 봤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 여기 바나분이 보내주신 도쿄역 근처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보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크다. 오 시루이 키세키도 갑자기 듣고 싶네요. 자 다음 곡은 두 개의 후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두 개 또 사다리 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찬 오빠 보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승아입니다. 공찬 오빠를 보러 토요일에 포트나이트를 다녀왔어요.
거의 두 달 만에 만나는 거라서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갔는데요. 오빠가 늦게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제가 슬로건 같은 걸 못 가져와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는데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 있잖아요. 공찬 오빠가 나오시고 그거 오빠가 보이게 계속 들고 있는데 오빠가 저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김치국 마시면서 오빠가 보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들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빠가 봤는지 궁금해서 퇴근길 때 제가 봤냐고 물어봤는데 오빠가 봤지 봤지 이러면서 이러셔서 얼마나 고맙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오빠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편지를 집에 두고 나온 바보야 나는. 저 팬미팅도 가고요. 6열로 성공했는데 된다면 전에 오빠가 추천해주신 애쉬 그레이로 염색하고 갈게요. 내년 팬미팅 때 만나요. 왕자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봤죠. 우리 앞에 또 여기 제 시야로 오른쪽에 이제 바나분들이 많이 뭉쳐서 계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방사방에 있는 바나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다 찾아서 인사드렸습니다. 진짜 토요일에 추운데 와주신 우리 바나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팬미팅 진짜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바나분들과 첫 해 좋은 추억 만들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바나분들 우리 기대 많이 하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TMI 시험 지금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바나예요. 흐악, 진짜 저희 학교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매번 시험 일정을 공휴일이나 주말 걸쳐놔요. 이번엔 화수목금월이었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은 다 금요일에 끝난 거 있죠? 걔네는 주말에 놀러 다니는데 전 독서실 틀어박혀 있으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이제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오늘 시험도 잘 본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헤헤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아, 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너무 싫었어. 시험 보는데 시험 기간 주말이 껴있는 거 진짜 금요일에 딱 끝나고 금요일부터 딱 신나게 토요일 같이 놀아야 되는데 월요일 막 화요일 이렇게 다음 주도 껴있으면은 야, 진짜 놀지도 못하고 놀고 놀아도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있고 아 너무나 마음이 진짜 아프고 힘들었죠. 그래도 시험 오늘 끝났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시원하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친구 소개팅 보고 제 소개팅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터키바나예요. 몇 달 전에 인생의 첫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제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왜 시집 아직도 안 가냐고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아직 없는데 연애하는 것도 아직 무섭고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남들 좀 일찍 결혼한다고 저도 서둘러 아무나 하고 만나는 건 좀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뭐라 해서 진짜 내가 늦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으니 한번 소개팅 받았어요. 제가 아침에 일이 좀 있었어서 오후에 만나자고 했었는데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나온 거예요. 아니, 왔으면 조용히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고 연락을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저 일찍까지도 못할 건데 왜 저한테 연락해서 괜히 부담을 줬는지. 아무튼 드디어 약속 시간에 만났어요. 근데 첫인상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 워낙 기대했던 설레임과 짜릿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연인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코드도 안 맞는 것 같고 상대방의 첫 질문은 결혼하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터키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시대에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별로다라고 표현을 했는 뒤에도 그 사람은 계속 부모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산다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분명히 불편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자꾸 부모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아 그래요? 저도 좋아요. 결혼하면 주말에 아침 식사를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나가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저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집에 오고 우린 인연이 아닌가 봐 좋은 사람 만나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왜 뭐가 문제인데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어떤지 말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무서웠어요. 잠도 못 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결국 번호 차단을 해서 제 마음을 안심시켰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었더라고요. 첫눈에 반해서 너무 긴장되고 말 잘 못해서 망했다고. 저의 첫 소개팅은 좀 무섭고 이런 좋지 않은 추억이 되었지만 이 소개팅은 저의 첫 남자 경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 됐을지도 몰라요. 저 결혼보다 연애하고 싶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생겼으면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나 만나는 것도 싫어요. 아무튼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너무 길었죠? 읽는 비포 DJ님들도 듣는 바나분들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신우군도 산들군도 공창군도 바나분들도 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어도 언제나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뭔가 많이 아쉽네요. 자, 첫 소개팅인데 어쨌든 그 남자분은 긴장되고 떨려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 이제 소개팅을 본 터키바나에게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친구에게는 누나죠. 누나에게는 무섭고 좋지 않은 추억이 됐다고 하니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이 남자분이 좀 더 용기를 내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우리 터키바나에게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서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려는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서로 계속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네요. 정말 아쉽네요. 네. 다음에는 우리 터키바나가 소개팅을 한 번 더 보든 아니면은 뭐 정말 우연히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연애를 해서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서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되다 보면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화이팅입니다. 제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자, 우선 2시간 일찍 나온 것도 이 친구가 떨리고 남자분도 떨리고 긴장돼서 지각할까봐 실수할까봐 일찍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또 또 상대방한테 티를 내다니 정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티를 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잘 돼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말을 하면은 뭔가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터키바나 앞으로 예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딨지? 요즘 고3 지민이 일상. 안녕하세요. 19.9살 곧 20살 되는 지민이에요. 친구들은 대학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운이 좋게 1지망 대학 발표가 빨리 났고 당당히 수석으로 입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근데 어려웠던 수험생활 성취를 하고 나니 공허함에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도 미술 선생님께서 페이퍼 커팅 아트를 하라고 주셔서 한번 해봤는데 허허 어떤가요? 잘했죠. 아 그리고 대학 입학 전까지 저는 어떤 것을 경험하며 지내야 할까요? 오빠들이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입학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동급생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면 대학교 가면 또 흩어지고 또 대학교 다르고 또 자기들 공부 또 하니까 바빠져서 만나기도 힘들고 지역도 달라지면 또 만나기 힘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아쉬운 게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보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러 막 순천 근처는 많이 다녔지만 이제 순천 외에 지역을 가보지 못하고 여행도 친구들이랑 밖에 가서 막 2박 3일 이렇게 자고 와서 막 캠핑도 하고 막 고기도 구워먹고 막 물놀이도 하고 이런 걸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면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네, 또 공찬이의 TMI였고요. 네, 이제 노래를 들어야 할 텐데요. 하얀 시로이키 새끼 그리고 하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뭐였지? 이게 무슨 일이었나?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는 내가 듣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바나분이 듣고 싶어한 어? 아닌거? 나도 멘붕이었네. 시로이키 새끼였죠? 아니, 시로이키 새끼. 나는 바나분들을 더 좋아하니까요. 바나분이 듣고 싶어하는 아니요 떠올랐던 시로이키 새끼. 네, 이번 곡은 시로이키 새끼 듣고 오겠습니다. 유키노 미치 보쿠라 노 유메니 아이가 우리 투모로 believe you 이츠카 유키와 토케테 나가레테 오 미라이니 나루 believe me 握ってのぬくもりと笑顔心に焼き付けたいすべて いつも抱きしめてた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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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じ夢を見てた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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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奇跡が奇跡呼ぶから 世界中を染めた静けさの中で互いに誓った未来の道僕らしだけせだから信じるんだいつも抱きしめてた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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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じ夢を見てた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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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季節が奇跡呼ぶから Yeah.
네, 시로이 키세키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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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도 곧 8년이 되겠네요. 그저 B1A4 음악이 좋아 듣던 철부지 초딩에서 이제 대학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네요. 시원섭섭해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오빠들 진짜 많이 많이 아껴요. 늘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고 좋은 나날들만 있길 바랄게요. 제 생일 축하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운이에요. 안 된다고 해도 늘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해요. 캐나다 바나 혜인이가. 우리 혜인이 한 번도 8년 동안 우리 좋아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마이갓.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잊지 않고 너무 고마워요. 네, 오늘 우리 혜인이 생일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또 생일이니까 축하송 불러줘야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네, 우리 캐나다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혜인이 너무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앞으로도 잊지 말고 많이 많이 좋아해주고 언젠가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 잊지 말고 계속 응원해주자. 알았지? 고마워 혜인아. 다음 뭐가 더 잘 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승하입니다. 제가 이번 팬미팅 때 플랜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무슨 문구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을 넣어서 만들라던 사람들도 있던데 오빠들이라면 어떤 문구를 할 건가요? 1번 산드라 공찬해, 2번 산드라 승하해, 3번 산들 승하, 4번 산들 왕자님, 5번 변해포 승하 등등 이 중에서 골라주셔도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그걸 추천해주셔도 좋아요. 오빠들이 전해주신다면 그걸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문구들은 괜찮지만 뭔가 많이 볼 듯한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산들형 팽이니까 내가 낸데 내가 이산들이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낸데 내가 이산들이다. 괜찮아, 좀 길긴 하지만 임팩트 있어요. Next. 이게 뭐죠? 아빠야 미안하지만 하이염 가족엔 막둥이 20대 바나입니다. 울 아빠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히히, 당근 감동이고 좋지요. 하지만 요즘은 아빠가 딱 한 음식만 너무 자주 사와요. 한국에 없는 음식이라서 그냥 치킨밥이라고 할게요. 치킨밥은 싫지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아빠가 사줬으니까 안 먹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밥은 너무 아깝고 돈도 아깝잖아요. 저번에 친구랑 밖에 저녁 식사를 먹고 이미 배불러서 사준 치킨밥은 안 먹었는데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요. 힝. 그래서 그때부터 치킨밥 조용하게 그냥 먹고 떠먹고 또 먹었습니다. 근데 이젠 진짜 질려요. 아마 일주일 동안 네다섯 번이나 먹었던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빠한테 고백할까요?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잔소리 없길 이쁜이들 도와줘요. 공찬이가 어쩜 이렇게 닭볶음탕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지? 닭볶음탕 원래 너무 좋아서 그러나? 나 치킨밥은 원래 별로여서 이렇게 싫은가? 치킨밥 드라마 생긴 나나 올립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할 일이 하고 있어서 밤새 했는데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뭐 아버님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잔소리 듣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아버님, 아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치킨밥 먹었는데 내일은 뭐 다른 밥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서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는 닭볶음탕 워낙 좋아해서 닭볶음탕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며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맨날 며칠 꾸준히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버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나나의 마음은 그렇죠. 뭔가 나랑 산들이 형 같네. 아버님이 나고 나나가 산들이 형 같네. 산들이 형 같은 음식 계속 많이 오래 많이 못 먹거든요. 나는 또 잘 먹지. 그리고 어젯밤부터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밤새 따는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나나 화이팅입니다. 밤새지 마세요. 왜 밤새요? 밤새는 일이라서 밤을 셀 수도 있겠지만 화이팅이요. 힘내세요. 알았죠? 화이팅.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바나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마무리는 별밤과 함께 하시고요. 아,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틀어드릴까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B1A4의 B1A4의 해피 데이즈. 해피 데이즈 틀어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분들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저녁 맛있는 저녁 드세요. 하나 둘 행복하자. 안녕. 안녕. 자체 바이브레이션이 들어왔네요. 차 안에서 녹음하는 중이라. 안녕. 어찌건다 희대먹기 네가 이루도 헛거리이다. 난 이 못나고 대먹기 네가 이래봐 소라데이요.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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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가에 대모.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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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이루고 건다. On my way it's okay. Let the track go deep, come again. Your 君が言うと明日はきっと